도시경제이론 수업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즉 이자는 거시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죠.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너무 어려워요.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먼저 정당기의 금리 차이,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렇게까지 공부가 어렵진 않았을 텐데. 초등학교 때 경제 수업 열심히 들을 걸. 너무 졸리네. 수업 들어야 시험 잘 볼 수 있는데. 아, 얘도 자네.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승연아, 승연아 일어나야지. 아, 어라, 여기 어디지? 자, NH 초등학교 5학년 2반 여러분. 오늘은 경제 수업에서 금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혹시 나 초등학교 때로 돌아온 건가? 말도 안 돼.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 수업 방금 대학교에서 듣던 수업의 기초 내용이잖아. 그래, 이건 기회야. 나중에 경제 공부 안 해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금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 따라서 은행에 다들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은행에서 우대금리라는 단어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금리가 누구길래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걸까요? 아직은 금리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고 이를 적용한 퀴즈들을 풀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도 금리 천재가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자의 원래 금액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해요. 이자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경우에도 생기죠. 예금이란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에 돈을 맡기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승현 학생이 은행에다 100만 원을 예금하고 1년 뒤에 105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5만 원이 이자인 것이고 또 이자 5만 원의 원래 금액이었던 100만 원에 대한 비율, 즉 5%가 금리가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금리가 오를 때와 떨어질 때 상황은 매우 다르답니다. 먼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 금리가 오르면 같은 금액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저축 안 하던 사람들도 돈을 조금 덜 쓰고 저축을 하게 되겠죠?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받는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금을 전부 다 덜 하고 싶어지겠죠? 그냥 다 써버리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금리가 변하면 투자나 소비, 물가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가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금리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금리 개념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퀴즈를 풀어볼까요? 좋아, 열심히 수업 들었으니 퀴즈도 한번 풀어볼까? 금리가 인상된다면 발생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한국은행이 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금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같은 금액을 예금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누러기는 지금까지 모은 용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누러기는 총 100만 원의 돈을 은행에 저축하려고 하는데요. 누러기는 은행으로부터 102만 원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금리와 이자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이자 2만 원, 금리 2%입니다. 무럭이가 처음 저축한 돈은 100만 원인데 은행으로부터 102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자는 2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 때 배웠던 것처럼 금리란 이자의 원래 금액에 대한 비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자 2만 원의 원래 금액에 대한 100만 원 을 계산해보면 100분의 2 곱하기 100, 그래서 이 금리는 2%가 되는 것이죠. 아, 열심히 수업 들은 보람이 있네. 내가 제일 빨리 푼 것 같다. 아,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아, 이게 뭐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혹시 나 꿈꾼 건가? 꿈치만도 너무 생생했는데. 이건 경제학 시험지?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아니야, 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열심히 경제 기초를 다져놨으니 한번 풀어보자. 과연? 역시 초등학교 때 배운 금융 지식이 평생 간다니까.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경제 공부해보자.